아, 엄청 더워. 안녕하세요. 축덕대덕 치커너 하나의 PC의 호나입니다. 아, 제가 9시 한 50분 전에 집에서 나왔는데 무려 5시 반이 넘어서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머나먼 원정을 왔는데 아직 경기 시작도 안 했고요. 끝나고 또 집에 가면 다음날이 서울역 도착하면 12시 반이 넘더라고요. 정말 울산 당일치기는 정말 정말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7년 만에 울산의 지리를 잘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당일치기 왔고요. 생각보다 많이 덥긴 합니다. 습도가 높기도 하고 땀이 계속 나는데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반드시 오는 서울이 실수하지 말고 울산을 잡아주기 바라면서 3위에 울산 그리고 6위에 서울 홍명보 감독님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이미 떠났죠. 울산의 지리 첫 감독 대행 경기입니다. 서울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서울을 오늘만큼은 7년 만에 울산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인지 분수 축구 경기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원정석 줄 서서 들어가야 돼? 지금 6시 넘었는데 지금부터 2024 한화의 K리그와 울산 HD와 FC 서울의 경기 No!
울산의 치료와 애플 서울 경기를 보고 떠나는 축덕배덕 치커너 FC 환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10초 못 버티고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1-0으로 또 울산을 올 시즌 못 잡고 끝났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 만나겠죠? 만나면 꼭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 정규리그 3루빈을 시작되는 울산과의 23라운드 경기에서는 아쉽게 애플 서울이 울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 너무 아쉽고 강의치기로 울산까지 왔는데 감독님도 없는 울산을 이기지 못하는 말이 안 나오네요. 꼬리 아파 주중에 포항까지 제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가오는 주말 일요일날 홈경기 주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차로 변경을 했는데 괜히 변경한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